안녕하세요.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. 오늘은 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질병, 또한 성장 발육의 문제, 또이 집중력 부족, 이런 데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. 이 어린아이들이 밥을 잘안 먹는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. 그런데 이 병원에 가서 검사했을 때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아기는 잘안 먹고, 발육이 늦어져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죠. 우리 한방에서는 이런 이 뼈와 이런 발육근의 관계에 대해서는 간신으로 많이 봅니다. 이 말이 간장과 신장의 기능이 약했을 때 어린아이들은 발육에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. 우리 한방에서는 참으로 이런 좋은 약초들이 우리 몸의 장기를 강건하게 해주는 그런 약초들이 있고요. 또 총명하게 해주는 또 총명탕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발육에 좋은 그런 약초들은 간신으로 많이 들어가서 우리가 뭐 구기자라든지 산수유라든지 두충이라든지 육종룡이라든지 또 그럼으로써 뭐 숙지황이라든지 당귀라든지 백작이라든지 우리 몸에 피도 보하고 음도 보하고 또이 보비 익기시키는 그런 약을 쓰게 되면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아기가 건강하고 감기도 잘안 걸릴 수가 있고요. 좋아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아이들이 집중력이 부족하고 또 이렇게 좀 뭐랄까 이좀더 공부를 잘하고 싶다 이런 부모님들의 마음이 있죠. 그런데 한약을 먹어서 머리가 좋아진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. 이 총명탕이라는 그 자체는 뇌에 풍부한 영양 물질을 넣어서 아기가 이제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이내 몸에 균형이 맞춰지면은 공부하는데 뭔가 도움이 될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는 겁니다.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골수는 이 우리 신의 기능과 많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좋은 한방의 약초를 들으면서 이렇게 많이 개선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아이들이 또 아토피로 많이들 고생을 하는데요. 많은 분들이 이제 병원에 가서 이렇게 또 치료를 받으면서 안 나서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제 너무 심해가지고 또이 피부가 다 헐고 뭐 꺼멓게 되고 가죽이 막 너무 힘들어지시는 분들이, 힘들어서 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. 뭐 심한 경우는 스테로이드 같은 것도 해보지만은 증상의 개선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. 이런 경우에 우리 한방에서는 이제 원인 치료로 이 아기가 왜 그러한 아토피증이 있느냐, 간에 열이 있느냐, 또 심열이 있느냐, 아기가 또그 몸에 음압증이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그 아이의 모자란 그 부분을 잘 균형을 맞춰주게 되면은 그런 힘든 피부적 질환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고요. 한방적으로 참으로 좋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. 본원에서는 또 그런 아이들한테 음식에 대해서도 체질에 대해서도 많이 조언을 합니다. 그리고 그 아기가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을 내 몸에 균형이 맞춰져 가지고 잘 성장하도록 하고요. 또 사춘기 때 아이들이 우울해하는 증상이 많이 있죠. 우울증, 또 불면증도 있고 이런 모든 것이 우리 몸에 균형이 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거를 우리가 진맥을 통해서 이 아이의 균형이 왜 깨졌고 또 어디가 지금 현재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한약과 침술로 또 이렇게 도와주게 되면은 아이들은 그런 우울증에서도 벗어나고 밝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잘 살아나갈 수가 있고요. 또 불면증에서도 이런 사춘기에 고민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지면은 좀 쉽게 지나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. 오늘은 아이들의 병에 대해서 논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